아니 그 사람 말이야. 안 들어가겠지? 비 안 들어가겠지? As 볼까? 이거 먹을게요. 아, 다 깨버렸어. 깨버리니? 미치고. 나이트도 18만원짜리 아메리카노. 아주 좋아요. 잠깐만, 이제 어디냐면, 잠시만. 다음이 어디였지? 경광고였나? 이거 하나도 안 들어와. 아니 안 들어오는데 빗방울 때문에. 아 노래 좋은 노래 많이 나온다. 다음은요 센터 선거리 옆에 경광교 경광교 인증센터로 가봅시다. 네? 뭐야? 와 41km? 춘천에서 한계로 넘어가냐고? 오빠 내 지금 센터 상거리인데 센터 상거리에서 경광교로 가 경광교 그리고 경광교에서 신매대교로 가 그럼 한계량을 넘나? 아 비오모 비 맞고 가시는 거예요? 와 내가 또 들릴게요. 아, 예, 들어가세요. 어디 채널 들어가면 되지? 사콘 TV요. 사콘? 예. 아니면 신청하시면 유튜브, 우리 TV. 우리 TV? 우리, 우리. 우리? 유튜브.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시고. 네. 잘 나가세요. 한계령 안 넘는다고? 넘었다, 한계령. 사장님, 오늘 춘천 불가능이에요? 신매대교까지. 56km. 신매대교까지요? 네. 이 비만 그치면 가능할까요? 비 맞으면서 가면 또 괜찮아요. 핸드폰 이게 망가져가지고. 네. 충전이 단자에, 비는 쉬워요. 안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요. 춘천 점프에서 또, 맞아요. 오늘 춘천까지 가야 커피 형이 왜 화나 언니야 너 자꾸 그 화났다 하면 진짜 사람이 화나게 돼 있어 삐졌다 했는데 안 삐졌는데 자꾸 삐졌다 하면 삐지게 돼 있고 마라카나 오빠 어서오세요 커피 오빠가 왜 삐져 커피 오빠가 왜 삐지냐고 이제 남양주에서 춘천 가야 되는데 아 하루 만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조금 상황을 볼까요? 오늘 신매대교까지 갔다가 그 강원도 고성으로 넘어갈래 하거든요. 봉봉 오빠 어서 오세요. 아. 위에 거는 그 가방 커버가 있는데 옆에 거는 커버가 없다. 아 가자. 아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날씨 좀 풀리고 가자.
아니, 아, 집에 있으니까 막 간질간질 하고 좀만 더 회복하면은 퍼질 것 같고. 딱 그 기분 알죠? 말 좀 틀어줘. 내 사랑 관광사 풀. 아니 저거는 받은 거 오빠. 저거 그 옆에 있잖아 가방. 그러면 알았어. 가봐야지. 가야지. 가자. 아 인생 쓰니까 에스프레스. 에스프레스. 아. 아 이제 파리가 얼굴에 묻네. 비 오는 날에 아메리카노 좋네요. 에스프레소. 나는 아 왜 이렇게 못생겨진 너? 아, 원래 난 자연인 될 것 같아, 보디스. 마흔 되고 50 되면은 산장 속에 살 것 같고. 알았어. 해보자. 에? 아, 비가 존나게 오네, 진짜. 어디, 해? 또 정준님 어서오세요. 아. 그래요. 한번 그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이거, 아. 산 넘지는 않는데, 산은 안 넘으니까 아이네한데 티셔츠가 가보자. 자 보자 보자. 요것이 있는데 그래? 아메리카노. 밑쪽에 어디 있는데? 그랬다. 이거 있거든? 바꿨어. 아, 이거는 그대로 꼈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옆에 게 말이지. 옆에 거는 아 싫다 이런 거. 괜히 똑똑하다니까 기분이 왜 좋냐? 오빠들한테 왜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좋지? 아, 이거 오빠네? 사장님! 혹시 용산이 하나 있으신가요? 가방을 잡은 용산이 없고요. 이런 조그만 거 한, 핸드폰 나가는 거 몇 개 나온 줄 알았는데? 여기다 이게 스튜디오 이거 요거.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오. 오. 딱 좋아, 딱 좋아. 오. 많이 미끄러지나? 오, 그러면. 그래?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분장을 끼고 여기 안에 넣어야 돼. 이렇게 또 화장실 가고 출발. 고양이 같은 애가 고양이가 잔디에서 키우면 맨날 뜯어져. 뭐 할지 궁금해진다고? Coming soon. 안 왔다고 갈 때는. 숙소도 가야 되고. 잘 타더라고.
하고 쪼여서 오늘 머리 잘 썼는데요? 괜찮죠? 이제 터덕거리는 걸 다 잘라버렸어요. 예. 이거 하지 마요. 왜요? 이혼 날 그거 해놓으면 더 치적거릴 건데. 아, 운동화 다 젖을까봐요. 아, 진짜. 여기 그것도 젖고 10번 젖고 다 젖어. 맨발로 갈까요? 알 건 아닌데, 알 건 아닌데. 아니, 내일 왔으면 비 하나도 안 오고, 그럼. 아, 그니까, 나를 잘못 잡았어요. 아. 아까 내가 그 손님들한테 알려준. 네. 초단기 강수의 즉. 네. 그거 검색해서 한번 봐봐요. 예. 6시간에서 10시간은 정확해. 오. 아, 그러니까. 아, 사이즈 240으로 했는데 운동화가 좀 크네. 아, 운동화 300으로 예. 걸로 보리 들어가면 전체가 다 젖어버린다. 비가 그냥 조금씩 와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 그 이거 방수커버 넉넉하게 샀어야 되는데. 몰라. 그거 처음 해봐. 놓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범위가 어딨어? 됐어, 이제 준비 끝났어, 나는. 준비 됐어, 오빠들? 화이팅할 준비 됐어? 난 준비 됐어.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 되고 비가 안 그친다 해가지고 이거 호루라기. 여기 남양주 좀 있으면 대성리
뭔가 잘못될 일 없겠지만 잘못되잖아? 오빠들 붕어 주시라고 꼭 얘기해요. 붕어가 우리 자극해서 한 행동이라고. 알겠죠? 결제 어디 실을 때 있어요? 네. 사장님. 이거 커볼드는 안 들었어요? 네. 신주 후쿠시마 붕어 내 사랑 20개 찌찌봉. 사장님 오늘 그냥 문 닫으세요. 저거 진짜 재수 없는 BJ예요. 좋은 기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자. 도전. 방금 짤아보는 거 소름. 좀 무서운 사람 아니거든요.
되나? 안 들려나? 들나? 여기서 돌려야죠? 네? 여기서는 못 돌려요. 그럴까요? 거기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나와요. 저 후진 잘해요. 잘 먹었습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뭔가 질질 끌려오는데. 아, 내 충전기. 여기 코스가 유튜버들하고 DJ들하고 완전 코스인가 봐. 자전거 포 안 들려도 돼. 엊그제는 비키니 입고, 그러고서는. 와우. 거기서 내가 팝콘 TV라는 게 있는데? 예? 팝콘 TV에 자전거 저밖에 안 하는데요? 그래요? 비키니에다가 형광색 비키니 입고 남자분 한 분이 음악 들어서 시선 집중하고 갔던데? 남자분이요? 네. 매니저인가 봐. 이상하네. 신기하다. 진짜 비 오는 날 안녕하세요. 네. 내 사랑 44개 찌찌고. 아유, 붕어 새끼! 아우, 예스! 붕어 화이팅 하라고! 후쿠시마 붕어 내 사랑 444개 찌찌고. 어, 씨발, 살려주세요. 어머. 하다가 뒤지라고? 기름칠? 안 해도 돼. 하다. 출동. 아, 몰라. Let's go. 제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나. 오빠, 기름칠 안 해도 된다. 길이 엄청 미끄럽네. 우비, 삼남매. 아, 씨, 더워. 시야가 안 보여요? 아, 더워. 고고고. 와, 역스러운다. 아, 그치, 가평으로 해서 가지. 아, 터널 렉 걸릴 수 있어요, 오빠들. 저는 15일째 마법의 숲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마법의 숲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죽이네. 렉도 안 걸리고 시원하다, 맞지? 죽인다, 죽인다. 나 멋있어? 내 편 해줘. 얼마나 더운지 느껴보라고? 오케이, 가자. 여기 어디 터널이냐고? 배성리 가는 터널.
좀만 가면 대성리. 아, 비가 존나게 오네. 아씨. 혼자 펜션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저기요? 눈이 잘 안 떠지네요? 잠깐. 피해! 피신해! 이거 아니야! 눈 떠! 눈 떠! 아이, 존나 힘드네. 눈 뜨라고! 너 지금 비 맞아서 눈 감네? 눈 뜨라고! 눈 떠! 눈이! 눈 떠! 와, 씨발, 이거. 눈이 안 떠지냐? 좋댔네. 어머나 세상에! 할 수 있어. 아, 참. 비 따위에. 아, 대성리까지 가냐고? 아니지. 아, 오늘 춘천 갈 거라고! 와라 진짜. 어 맞아, 청평 쪽으로. 어. 앞이 잘 안 보이네. 닭갈비 한 잔 하냐고? 아니야, 지금 닭갈비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좋대. 핸드폰 살아있겠지? 달아줄 거 어서오세요. 아, 25.7km밖에 안 남았어. 세 번째 스탬프 가보자고? 아이, 낭만 즐기세요. 언제 이렇게 비 맞고. 내일 아프다고 징징대는 건 아니겠지? 눈 크겠더라고?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아, 낭만 있네. 괜찮아. 낭만 괜찮아? 내가 대리만족 시켜줄게. 오빠들은 아프지 마. 고마워. 알았어. 아. 안전모 어디 거냐고? 오리 거. 요양보호사 기숙사 들어가라고? 아니, 못생겨지는 건, 아니, 뭐. 내가 그런 컨셉은 아니잖아. 예쁘게 좀 봐줬어? 아, 좋네. 어, 근데, 비가 좀 작아. 왜 그래? 사거리? 왜? 아니야. 이것 또한 낭만이라고 생각해볼게. 화장 안 했는데? 포툴! 도망 조심할게. 나 잠시나마 행복했어. 짜지는데? 어! 충전할 수 없음! 커넥터에 액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아, 좋댔다. 아이폰 안녕? 아, 좋았네. 너는, 너 일로 와봐. 너는 아직 살아있네. 일단 아이폰 안녕히 계세요. 너랑은 내 인연이 아니었어. 아이폰 하나 망가졌고, 낭만 있네. 그리고 일단 방송폰 아직 살아있네. 역시 삼성이다. 역시
아이폰 별로네. 엄청나게 예민하네. 아, 별로야 별로 아이폰. 갤럭시가 짱이네. 아, 나 근데 한식 뷔페 한 박스 먹었다. 그래서 별로 괜찮아. 아이폰 사망했어 지금. 충전 안 된다고 돈 말 때 빼래. 일단은 삼성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방송폰은 아직도 버티고 있고요. 자, 지금 상황은 비가 존나게 와요. 아, 어디야? 여길까? 여길까? 어? 아, 똑같은 길이야? 오케이. 오케이. 빗소리 좋죠? 빗소리 들려? 들려, 안 들려? 말 타기 죽지. 디스크 브레이크가 뭐야? 아씨, 비 오는 날에 뱀 나오는데. 내가 귀여워요? 아, 잠깐만. 범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휴, 힘들다. 지금 다리 밑에 잠깐 멈춰있어요. 충전 잘 되네. 역시 삼성. 아. 철길빛. 아이폰 니 살아있어야 된다. 살자, 알겠지? 세 번째 스탬프 길 가자. 고! 고, 고. 아니야, 무슨 철인 삼종이야. 방수패? 아, 근데 방수패 발열 때문에 또 꺼질까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 뭐 하냐고? 네가 하라며. 아, 진짜 기분 탓인가. 괜스레 미친년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 아이폰 하나 망가졌다. 충전기 여기가 하나 챙겨왔나? 아, 동원아, 네가 하라며. 야, 오빠들 나 잘못되면 그럴 없겠지만 다 붕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붕어가 한 짓이다. 붕어가 오리를 자극했다. 오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오늘 학군 본사에 오늘 날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만장이 오빠 어서오세요. 지금 이때 충전기를 뺐다 끼면 액체가 들어가겠지? 업무지도 하면 안되겠다. 장관님 어서오세요. 이때 이렇게 올라가서 아 저도 안 먹죠. 후쿠시마 거는 그건 사약이잖아요. 정말 삼촌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잡아는 주세요. 제가 토막을 내든 즙을 내든 탕을 끓이든 어떻게든 해볼게요. 잡아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방송폰? 와, 아주 무서운데? 오리? 아, 저는 국산이라 상관없겠지만 후쿠오카산은 아니 후쿠시마카는 후쿠시마산은 약간 조금이라도 당분간은 피해야 돼. 그러니까 저를 보라고요. 저를 저만 봐요. 저 국산이에요. 우리 혼자는 무조건 머스타드지. 무조건 아 포인트는 머스타드인데. 아 11호 9월 10호는 갔는데 11호가 모르겠다는데 12호도 만들어진다고요? 뭐 태풍이 참 대단하네. 아 새벽에 남양주 도착했을 때 비 왔을 때 백하는 게 맞았었나? 비가 이렇게 올 줄 몰랐어. 가긴 가는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온다. 저러다 미끄러져 봐야 정신 차리지. 민폐빈 네가 붕어야. 네가 하라매. 네가 못 먹어도 고 먹어도 고. 그래 비만 피하면 언제 도착하냐네. 9호랑 같이 돌다가 12호랑 같이. 아 그런 거야? 사실 붕어는 해가 좀 정신이 진짜 신비한 애네. 얘는 왔다 갔다 하네. 왜 이래 저 도토 오빠까지. 그렇지 그렇지 붕어야. 아이폰 13 프로야. 힘내보자. 아 이거 선크림이 눈에 들어가니까 진짜 아프다. 뭐야 됐어. 23%다. 아 23kg 남았어. 23kg 되면 세 번째 스탬프 찍는 거야. 할 수 있어. 아이폰 15 언제 나오는데? 쉬었다.
오답만 하면 소리가 이상하네. 이거 왜 이러지? 멋있다. 비 오는데 꿀꽃이 신다. 찐이다, 찐. 비 오는 거랑 골프랑 상관이 없나? 예, 함오빠 어디 분이신, 어디 분이신데요? 비 좀 많이 와요. 아, 오일이 녹슨 거야? 야, 이거 비 맞으면 자전거 망가지나? 아, 네, 더 이상 탈모하면 안 되는데. 야, 머리 많이 빠졌는데. 오, 오일 안 샀어. 아니, 근데 비 오는데 오일이면 다 씻겨 나가지, 오빠. 비 오는데 옆머리에 꽃이라도. 꽃 하나 구해올까요, 함오빠? 아, 탈모난 녹슨다고? 비 그치고 자전거 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보자. 할 수 있다. 아, 여기 자전거 길에 사람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내 세상이네. 좋네. 네 몸에다가 기름 아니라고? 그러면은 가는 길에 체인 세척 하면은 또 비 오면 또 무용지물 아니야? 오늘 도착을 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치? 그렇지 그렇지. 비 맞으니까 또 다음날 또 가야지. 천천히 가줘야지. 아, 그래? 그러면은 가는 길에 들려야겠다. 신었나? 끝나고 해도 되겠다. 덥지는 않지. 습하지. 우비가 좋네. 야, 열을 막 올리네. 어? 그래? 그러면 내일 가자. 오늘은 어떻게든 타보고 내일은 가고. 아! 비 맞은 다음날 오일 발라줘야 네가 편하다. 그러면 내일 발라야겠다. 내일 그친다던데. 아우, 뭐 킥보드 타고 국토해야지. 자전거로 국토 끝낼래. 그랜드 슬램 딱 받고 그리고 안 할래. 쇠기를 박는 거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나 방금 강가에 있는 오리가 우비 입은 거 생각나네. 귀여워? 멋있다. 안녕하세요. 네. 타이어 광택도 싹 내고. 어디 동네 일기 잡고 민노 불화청이 맞긴 하거든? 근데 청구는 해야지. 아, 그렇지, 청구는 해야지. 불화 심하다고 일배해보? 그럼 맞아. 분명히 오후 5시부터 온다고 했는데 이러기야. 아, 속상하다 정말. 키모님 어서오세요. 띠야. 얼굴 보면 누구한테 저 터지고 자전거 타는 것 같은데요? 존나 불쌍해 보였어, 방금. 인가극장 틀고 싶었어. 뭘 터져요, 터지는 맨 얼굴인데. 왜 그래요, 사람이? 올리버, 바이.
작다 우리 오빠. 착한 오빠 어서 오시고. 어? 나 통강은 끝났지. 이제 북한간이랑 동해안 가야지. 동해안 갔다가 슬쩍도 다시 또 서울 잠깐 와야지. 또 이제 서울 잠깐 오고 중부권 해야지. 아 이거 너무 잘 봐요. 이거 이쪽 위아래로 두 방 물렸다니까. 아니, 미치겠네. 저 어디 가서 안 먹고 살아요. 아 자전거? 모르겠다. 자전거가 짐일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어. 걷는 거보다 차이가 있지. 비 오는데 불쌍하냐고요? 아, 비가 계속 온대. 아니, 해보자. 오늘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비 올 때 살짝 쉬어가고 괜찮다 싶으면 이대로 하고 도전. 으아 으아 끝이. 지금 21.3km 남았거든. 세 번째 스탬프. 아, 네 번째 스탬프까지 딱 찍어야 되는데. 일단 세 번째 스탬프까지 가면서 뭐가 있다 괜찮다. 네 번째 오늘 찍고 내일부터 동해안 가야지. 정답입니다. 오리고리고파 어서 오세요. 정답입니다. 아아 안돼 벌컹. 찍는데 다 왔을 때 무지 꼭 그래. 맞아. 그게 인생인가요? 어허, 자.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미 깨끗할 때도 없어. 집까지도 너무나 멀고. 밖에 없다. 아, 이번 거 아팠다. 이번 거 참 아팠다. 가자. 또 잠깐 쉬어가는 타임 없나? 오르막길 두둥실. 두둥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으아! 스물스물 그친 거 아니야? 위쪽으로 다시 올라온 거 아닌가? 아까 그쳤다고 한 거 같은데, 대구? 내일까지? 여기는 오늘까지 오고 그칠 것 같긴 한데 저녁까지 오고. 아 처음에 이상한 소리 나왔는데 큰일 났는데. 체인이 망가지면 소리가 나나? 그 망가지면 사고까지 날 수 있나?
오늘은 전국적으로 오고 내일은 그치지 않나? 아씨, 비 오고 난리야. 차라리 폭염이 좋다. 야, 비 오는 날에 서핑 멋지다 멋지다. 장미님 어서 오세요. 아니, 덥다고 피하고 비 온다고 피하고. 아, 근데 이거 한번 해보고. 방송폰이 망가지면 어쩔 수 없고. 아, 진짜로? 녹슨색은 안 보이는데 아직? 너구리 오빠 어서 오세요. 예비로 한 대 더 챙겼지. 아, 그거를 내일 하면 되겠네. 아니면 기름을 사서 내가 바르고 다닐까? 그거 다시 오빠가 말한 것처럼. 식용유 말고. 아, 말고. 아, 저 오르막이다. 안 돼요, 제가요. 강꽃님 어서오세요. 사흘뚝배기 오빠 어서오세요. 아, 서핑하고 싶다. 무섭겠지? WD가 뭔데? 오! 역시 삼성! 물 안 먹네. 근데 일단 충전기는 빼면 아웃일 것 같아. WD? 아, 높은 것 같진 않은데. 4단 5단에서 그 소리 나. 아이고, 이거 먹고 몸살이 나네. 아, 할 수 있어, 오르막. 할 수 있어. 좀만 올라가면 돼. 5, 4, 3, 4, 2, 1. 됐어. 됐어. 나 씩씩하냐고? 어. 굉장히 씩씩하지. 스마일 오빠 하이. 끊기는 인정하고. 뭘 인정 안 할 건데? 어서오세요. 몸살은 1년에 한 번, 1년에 3번 정도 오는 것 같아. 그때는 미친 듯이 아파. 스마트 오빠 어서오세요. 그리고 잘 안 아파. 신사님 어서오세요. 족바님 어서오세요.
자정전 운동하면 성적 불가동할 반대인데? 식욕도 막 가라앉고 성욕도 좀 가라앉고 수면력이 폭발하던데? 김지영님 어서오세요. 빈초님 어서오세요. 자전거 길이라 위험하진 않네요. 귀찮아. 어? 뭐가 가라앉아, 오빠, 오빠? 펄크님 어서오세요. 스모세비. 진짜. 살? 아, 나 이거 모기 물렸어, 얼굴에. 살? 살 안 빠진 것 같은데? 어, 해 뜬 게 낫지, 까시 오빠. 아예 방송통이 좀 걱정돼서 집중이 잘 안 돼. 근데 또 자전거 타기에는 카메라를 끄고 타기에는 무조건 지금 날씨가 좋고 무조건. 근데 자전거 타면 일단은 이 더위에 무더위에 타니까 단 거 많이 먹고 시원한 거 많이 먹고 막 밥 막 일부러 빡 먹고 몰라, 그,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을. 사라님 어서오세요. 그렇지, 그, 제주도랑, 뭐야. 잠시만, 나 또 내려갈 것 같아. 차가워! 북한강 끝나고 동해안 코스. 맞아. 동해안 코스,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는 끝내서 서울 잠깐 올라가서 이제 그 중부권 서해 남해 그렇게 남았죠. 그것만 딱 끝나면 일단 동해안만 끝나면 끝났어 그냥.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가지. 운전 조심히 야 뱀 나오지 않겠지? 자전거 타고 북한까지 안 가고 북한 빼곤 다 갔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그랜드슬램 받으면. 그럼 또 시작이네. 지루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해봤던 사람들,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주시는 거고 뭐 모든 입맛에 맞출 순 없고 그런 거 같아.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일은 없냐고? 아 진짜 나는 거기 한번 진짜 가보고 싶어. 해외 방송을 해본 적이 없잖아. 산티아고, 성지순례. 거긴 진짜 가보고 싶어. 내 꿈. 거기는 진짜 길거리에 막 택시가 일부러 요런 데 다닌대. 포기하세요, 공항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닌대. 봉근이 오빠 어서오세요. 이거 자전거는 완주하면 절대 못 보이지. 절대. 이게 비싼 게 아닌데, 버텨준 거에 못 버려. 다 끝나는데 한 군데 빼먹었네요. 다녀오세요 하면 굿인데. 한 번 놓칠 뻔한 거 있었잖아, 종말 삼촌. 오르막 거의 다 올라갈 쯤에 다시 산 타고 내려왔잖아. 이화령곡인가? 거기 전에 행청 교차로 안 찍고 다시 내려왔잖아. 도장이 두 개짜리가 있더라고. 뻑뻑하네. 확실히 이상하다. 아 안되지. 아 근데 진짜로 그 찍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안 찍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어떤 아저씨가 행충교차로 찍으셨어요. 지나가는 그 자전거 행인 덕분에 살았음. 아니지
네, 그거 진짜 그림 아니에요. 자기랑 이빨일 것 같아. 아, 솔직히 비 오는 날에 뱀 나올 것 같거든, 나도? 쥐질 것 같아, 진짜 뱀 나오면. 낚시 투어 좋지. 제가 군대를 안 간 데 좀 재입대요, 오빠. 저기요. 여자예요. 라이트 오빠 어서 왔나? 내리막 갔다. 나 여자거든. 브레이크 잡아야겠다. 브레이키 브레이키. 오! 와우! 저 사이에 빠지면 레전드? 와, 강물이 넘칠라는데? 오, 오. 너 뭐하니? 야야, 위험한 생각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왜 그러지? 안 되는데? 아, 아, 미치겠네,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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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그러지 마. 걸렸네. 알았어. 가자. 나는 말했지. 물 보는 걸 좋아한다고. 물은 보는 게 좋아요. 들어가는 것도. 아니 내가 문 쉬를 해요 갑자기. 와, 씨. 아, 밟을 걸. 아, 괜히 멈췄다. 어, 아닌가? 오르막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나? 잠깐만. 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아니, 제가 쉬를 한 게 아니라요. 저기 강에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어가지고. 아휴, 다리 미치다. 아휴, 눈 좀 뜨고. 자, 가. 아! 어, 여기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천사 맞아요. 정답입니다. 길?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모래 때문에 돌겠네. 와, 이 모래가 진흙이 엄청 미끄럽네. 바퀴. 맞지? 잘 가고 있지. 두루두루 짠짠 두루두루 짠짠. 막가 막가 막가. 요요요. 여기서요? 여기 사세요? 아, 비가 좀 많이 와요. 씨발, 체력 존나게 좋네. 정신력. 아, 뭐 청평. 아, 여기 청평이래요. 청평분이세요? 대성리 지나서 아픈 손가락 오빠 어서오세요. 청평에서 뭐 하세요? 여기가 청평대교, 여기 위에가. 비 오는 날에 런닝하면 저 오빠 보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아, 비 많이 와. 따라 오빠 어서오세요. 오빠마다. 이상해 보일 것 같은데. 청평에서요? 막국수?
하늘 땅. 하늘 땅. 땅. 18님 어서오세요. 가보자. 아, 아우. 슝. 닭갈비집 좋지. 원래 아이디 뭐야? 18오빠. 루피님 어서오세요. 좋지. 골드 오빠 어서오고. 아까보단 비 많이 줄었다. 아까보다 시야가 보인다. 아까 무슨 백암촌 때 24시간 찜질방 고? 이럴 때 뱀 나올 것 같은데. 나 이제 다시. 아, 상정 오빠 어서 와. 빗길은 괜찮은데 그 진흙이 바퀴가 엄청 미끄러지네. 오늘 15일차. 이제 지금은 경광교 가는 길. 경광교 가는 길이 고개가 있나 아니면 신매대교 가는 길이 있나? 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뱀은 있을 것 같아. 무슨 식당? 야, 여기요. 그냥 저 잡아드릴게요. 저 붕어새끼. 저 데려가세요. 아, 하부, 하부. 뱀 무섭지? 무섭지, 왜 무서워. 유그롬님 어서오세요. 안장통 있죠? 그거 알아? 키우던, 안녕하세요. 키우던, 그, 비단뱀이 있었대. 근데, 외국에서 여자애가 비단뱀을 키우는데, 그 외로워가지고, 비단뱀을 잘 때마다 구르고 잤대. 몸에다가. 근데, 어느 순간 비단뱀이 토끼를 줘도 막 건강 이렇게 육류를 줘도 안 먹더라 안 먹더라. 그래서 병원을 가서 수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수의사가 위에 등게 없다 했대. 정말 큰 것을 먹으려고 위를 비워두고 있었대. 근데 그 말에 너무너무 소름 돋았어. 뱀이랑은 사람은 이쁜 결과물이 안 나오나? 동아야, 너가 줘야 돼. 그거 딱 보는데 너무 불쌍했어. 키워봤자 자기들만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질 않고. 사람들이 왜 그래? 오르막인데 혼자 올라가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여태껏 힘들게 얘기했는데 그거 싫어라고. 아 힘들어. 아니 그거 얘기했는데 자기는 부모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나 얘기 안 해. 방학거리. 뛰어! 할 수 있다. 우와, 잠깐만. 와우! 이거 하나만 보여주고 갈게. 창, 평!
힘드셨어요, 천사님? 내가 만져봐봐. 이야! 안 잡아봤고, 안 잡을 거고, 안 먹을 거야. 여기는, 아, 청평은 잣이 유명하네. 잣 막국수, 잣 닭국, 닭갈비, 잣 쭈꾸미. 그쵸? 청평은 잣이 유명하네. 뱀잡기 5컵? 히당, 루타왕, 개구리도 못 잡는 냄새. 뱀은, 어떻게 잡어. 가평이 잣인데 왜 총? 아, 연결돼 있어서. 맞지, 가평이 잣이. 그럼 청평은? 청평은 뭐가 유명해? 야, 비야, 비야.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내려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냥 못 잡아서 나뭇가지로 두동강에서 살아있더라. 잔인해. 난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 두동강을 왜 내요? 어? 상상했지? 청평 오일시장이 있네? 문 닫았었나? 아니, 열었네. 크, 약간 좀 그, 노상의 약간, 잣을 막걸리 현장. 아니, 그 물고기는 내가 몇 번 토막살인을 내긴 했는데, 우연치 않게 죽은 거고. 우리야, 선수 닭갈비 먹으러 가자. 그냥 공짜로 준대. 나 방금 먹었는데? 삼박집에서 밥 먹었는데? 아, 나 방금 내 허벅지 봤는데 존나 섹시했어. 섹시했어! 번호판 오리 봤어, 오리. 아니, 들어갈 배가 없다고, 개새끼야. 나도 분명 감사한데 아직 안 들어간다고, 지금. 아니, 먹었다고. 아까 커피집 들어가자마자 오빠들 못 들었어. 또 먹어, 우리야. 못 들었어. 오리는 안 먹고, 닭은 먹고. 콜라도, 아니, 안 들어간다고 몇 번 말해.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붕어야? 친구님 어서오세요. 붕어야, 직원이시라잖아. 왜 부담스럽게 부담을 줬냐니까? 붕어야, 니 때문에 비 개그치 온다, 지금, 붕어야? 얘 붕어랑 대화하니까 비가 와요. 아, 일부러 안 먹어. 아. 자전거길 타야 되나? 아, 싫어. 자전거길 안 탈래. 붕어야. 근데 비가 와서 그런가? 장사들을 왜 다 안 하지? 휴대폰 오빠 아이폰 충전은 이미 맛이 갔어. 근데 지금 이거 삼성 거는 이것은 적어 될 것 같아 오빠. 그 충전기 모르고 빠지면 그때부터는 충전 안 될 것 같아.
다 말려야겠다. 숙소 들어가면. 아니 보조 배터리 이거 꽂을 수밖에 없어 오빠. 제 아이폰은 80%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아이폰은 지도 때문에 켜놔야 되고 이거는 어플 때문에 꽂아놔야 돼서. 아이 갈 안 되나 못 가는 건가? 자꾸 이거 못 가나? 끊겼나? 못 가나? 아씨 놓쳤는데 아 몰라 종주? 종주 아직 안 했지. 낙동강 코스는 끝이 났었는데 안전운전 할게. 비 안 그쳤지. 낙동강 코스는 끝이 났고 오늘은 춘천 코스까지 밟아보고 싶고 내일부터는 동양 코스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숙소 가면 그렇죠. 바로 어떻게 말려야 돼 오빠? 풍선 단자랑 아 케이블 선이랑 이거 어떻게 말려야 돼? 핸드폰이랑? 방법 좀 알려주세요, 휴대폰 사장님. 있죠. 아, 맞아. 5차전까지, 5차전 플러스 제주도까지 남았습니다. 울진도 가죠. 저 영덕 해맞이 구멍까지 내려가요. 천천히 봐주세요. 드라이기? 오케이, 알았어. 아, 진짜요, 조커 오빠. 감사해요. 얼음물 한 잔, 한 병도 괜찮아요. 찬 거에다가? 몰라. 붕어 뭐라는지. 안 봤어. 영덕에서, 아, 이거 울진까지 내려가던데? 동해안에서 쭉쭉쭉쭉 해서 울진 내려가서 영덕까지. 여기는 청평역. 여기는 청평역입니다. 화이팅. 근데 비길이 그렇게 미끄럽진 않은데, 그렇게. 아씨, 핸드폰 잘 안 먹힌다. 오랜만에 도날드 너? Who are you? 도날드 오라버니? 여보세요? 나 기억하냐? 힌트 주시면 안 돼요? 힌트 주세요, 오빠. 응? 왜? 아, 나 길 잘못 들었어. 아씨. 어딘데? 어떡하지? 헬! 아니요, 채자 보시면 됩니다. 호사? 강태 뭐야, 무사와. 오빠! 여기 길 잘못 들은 거 맞아? 이대로 못 가나?
그치, 전에 우측길이지. 잠시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폰 수액결제 주요 수액결제 안 할래요. 뭐라 하는지 잘 안 들려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Who are you? 고객님 통화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어디서 전화했는데 소액결제 관련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아, 여기 있구나. 소액결제 전화는 처음 받았어. 아니 진짜 궁금해서 소액결제를 왜 물어보지? 성함은 왜 물어보고? 차내서 흙탕 무너지면 자전거 냅두고 후딱 도망가라고. 야스! 알았어. 무조건 보피네. 아니 소액결제 관련돼서 문의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됐니? 자, 박예진 선수 지금 15km 남았고요. 자, 전철과 우리 뭐가 더 빠를까요? 뭐하는 거야? 지렴 요정. 아, 귀여워. 가다 자전거 타다가 지령 걸리면 어떡해? 자전거 타다가 장난이 어떡하지? 보니까 방수 덮개 안 사서 지금 휴지 두루마기 두루마기 비닐팩으로 감쌌어. 그리고 가운데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거는 방수 커버가 들어있어가지고 깔아놨지. 질 유산순이 유산균이 있어? 안 먹어봐. 아, 아. 아유, 목에 두 방 걸렸어. 아,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예스, 예스. 역시, 역시. 칭찬해. 하, 칭찬해. 칭찬해. 여기랑 여기 목이 두 방 물렸어. 아, 본가에서 잤는데. 아씨, 한영식 제대로 했다니까 말이지. 나 20살이라고 해줘. 아이언맨 오빠 로딩 오빠 어서오세요. 실 유산균은 맞아, 입으로 먹는 거야? 넣는 거야? 어어. 아니 요거 하나를 여기 볼에도 하나 물렸다니까. 두 방 물렸어. 애가 양심이 있지. 두 방 찌러 왔다니까. 질 유산균을 먹으면, 알약으로 먹으면 뭐에 좋은데? 처음 들어봐. 예, 달봉 오빠 안녕하십니까. 비 와서 패치 안 했냐고? 어, 깜빡해서 안 했는데 안 하길 잘했다. 하나에 6,000원짜리인데 날릴 뻔했네. 너 오리랑 친하냐? 예? 제가 오리라고 한다? 아, 다명 오리 오빠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안면도 없는데? 예? 안면도 없고, 뭐, 연락 그런 것도 아예 안 해보고, 아예 모르는 사이예요. 예, 달봉 오빠. 내가 놀자고 오라 했다. 부산으로요? 아, 둘이서 1대1 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제 방이에요. 어서오세요. 비가 많이 와요, 여기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근데 대구까지 왔는데 남양주 무슨 아 낙동강 코스 끝나고 지금 이제 남양주에서 여기 지금 그 청평까지 왔거든. 대성리 지나서 오늘 춘천까지 가면 끝. 아니 부산에 비 안 와요 달봄 오빠? 여기 비 엄청 오는데? 자 그냥 끝나고 한 번 더 서울 갔다가 바로 내륙을 순삭을 해야겠어. 맞아요. 지금 발광광장 찍었고 셋더삼거리 찍었고 경감교 가는 중. 비 안 온다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안 왔어요? 여기는 여기 많이 와요. 아니 왜 또 붕어 새끼야 왜 그래 또? 엄마. 아유 감사합니다. 담행오리 오빠도 항상 화이팅 하세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존경은 무슨요 오빠. 오빠가 더 최고죠. 에? 아이 근데 또 각자만의 그 스타일이 있잖아. 담행오리 오빠 엄청 유명하잖아. 유튜브 올해 담양오리 오빠밖에 안 나오지. 으아. 아 벨기부전이세요? 아 플라토닉 사랑 해야겠어요. 진심으로. 저도 이거 안장병 때문에 애기 고추가 지금 아파오고 있어서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개 씨발년님 어서오세요. 개워줘 우리야. 세워줘. 아 발기부전 어떻게 세우지? 미치겠네. 나도 아픈데? 나도 후회줘요. 부었어요. 개씨 오빠 오랜만. 마법의 손과 마법의 주둥이가 가지고 있지만 더 지켜드릴게요. 조달봉 내 아유. 사랑 119개 찌찌봉. 아유 달봉을 하면 담배 하나 피라고. 잠시만요. 여기 창골짜기에 담배로 숨겨놔가지고. 잠시만요. 조달봉 내 사랑 119개 찌찌봉. 아유 두 개 피라고. 달봉을 어머니가. 아 두 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두 개 피라고. 조달봉 내 사랑 119개 찌찌봉. 아유 달봉 오빠 세 가지 피라고. 잠깐만. 잠시만. 조달봉 내 사랑 119개 찌찌봉. 잠깐만 그 개수가 어떻게 되죠? 아유 달봉 할아버니 아유 감사합니다. 세 가지 조달봉 내 사랑 119개 찌찌봉. 아니 근데 세 가지 넘은 것 같은데요? 아 달봉 할아버니 감사합니다. 할아버니 한 번에 피는 거야? 아니 세 가지가 아닌 거 조달봉 내 사랑 119개 찌찌봉. 잠시만 잠시만. 아니 개보 오빠 그게 몇 가지 조달봉 내 사랑 119개 찌찌봉 한 번에 피는 건가요? 달봉 오빠? 아 담배 피라고 준 거 아니라고요? 그럼요 오빠. 아 국모 오빠 그 매크로 자제해요. 여기는 토엄마 자리예요. 아, 아유, 놀래라, 아유, 놀래라. 아유, 나 담배를 한꺼번에 몇 개 피라고 한 줄 알고. 아. 감사합니다. 호우 됐어요. 역시 금융치료가 짱이네. 달봉 오빠 저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빠 낳게 해드릴게요. 달봉 오빠 하나 국모 오빠 하나 고맙습니다. 누가 국모 강태인 다시 왔네. 다시 왔네. 아유, 오빠.
홍모 오빠 토엄마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그거 아니야. 이거 너무 크냐고요? 예. 아니 좀만 더 줄여주세요. 낮게 해줘. 야동 보고 있을게. 알겠어요. 아이씨. 그 제가 또 골드 핸드와 골드 마우스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겠구만. 아 나 미치겠네. 이거 한번 빠지면은 안 되는데. 알았어요 달봉 오빠. 아이씨 알았어. 아 나 미치겠네.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달봉 오라버니 아랫돌이 빨리빨리 낫겠습니다. 타면 탈수록 얘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달봉 달봉 나 다시 먹어. 비아도 춘천까지 간다. 무조건 간다. 가야 된다. 와 국모빠도 진짜 대단하다. 아니 달봉 오빠는 도박 안 하셔. 도박 싫어하셔. 술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 토마는 약간 시그니처 던지면서 홍보한단 말이야. 응? 네가 다 하냐고? 알아가는 중이야 지금. 우리 삭발에도 귀엽게 생겼겠다. 아니 근데 삭발을 하게 되면 그 현타는 누가 책임질 건데. 아니 삭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머리는 우리 건들지도 이자. 오 나랑 커플이네. 운명적인 만남인가? 여기서 뒤돌아서 뛰어오면 미친 듯이 달려야 돼. 춘천 태풍화도 가냐고? 태풍이 아니라 비가 억수로 온다니까 지금. 방송 키지. 근데 삭발을 하진 않지. 안 그래도 족까지 생겼는데 삭발하면 족되는 거지. 맥스 크루즈님 어서 오세요. 생각을 해봐라. 고글 오빠 고글 이거 가방 안에 있는데 못 찾았어요. 비 와가지고. 근데 이게 아 삭발 안 한다고. 오지 땀 안 차냐고? 어우 빗물이 가득 들어왔는데? 흥건해. 뽀송뽀송 괜찮음. 이것도 입가리 웃기에 뭐지? 이것도 하는 게 맞는 건데 소통하다 보면 숨이 막히던데. 아니 챙겨왔지. 아우 똥내나 뭐지? 나는데 너 똥 쌌나? 입가리 아 이거 뭐야 이거 있었는데. 나이스. 아니 잠시만 한전 오빠 나 갈 수 있겠다 춘천까지. 지금 경강교까지가 13km 남았으며 한 4시 반? 4시 반에 도착을 하면 마스크 말고 그 있잖아 이게 여기 가리는 거. 경강교 도착하고 4시 반. 나 좀 저녁에 도착해도 춘천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만약에 대낮에 이거 비 와가지고 숙소 들어갔잖아? 담양동어 내 사랑 119개 찌찌봄. 아 붕어 새끼가 또 담배 하나 피라고. 알았어. 가다가 보이면 저기 비 피할 때서 가방 풀어야 돼. 내 가방 꽁꽁 숨겨놨거든 담배를. 조질까봐. 알았어 비게. 붕어 새끼. 부신사님 어서오세요. 주윤발님 어서오세요. 깜짝아. Bless you. 아, 내꺼 오빠 어서오세요. 주윤발님도 어서오시고. 커피. 커피 한 잔.
여기 오빠? 아니요, 여기 춘천. 아니야. 가평? 아, 청평. 지금은 청평. 이제 저녁에 마지막 코스가 춘천. 그 내일부터 포기를 왜 해요? 아니, 누군가가 미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랜드슬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천천히 가되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오늘까지 어떻게든 춘천을 가면 내일부터 강원도 고성에서 쭉쭉쭉 내려오자. 예? 오르막 있다고? 와, 막 미치겠네. 오늘 고개 하나 넘어요? 안전하게 라이딩. 아, 이게 근데 진짜로 내가 말해줄 게 있어. 걸어서 국토는 살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 40kg대로 줄었는데 이것은 살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그 살이 빠지는 것보다는 몸이 조금 단단해지는 건 있어. 좀 몸집이 커지긴 했어. 얘가 좀 단단하게. 고릴라님 어떠세요? 근데 일단은 허벅지가 제일 단단해지고 어깨가 좀 단단해지고 오르막길 없는데? 걸으면 좀 많이 빠졌어. 걸을 때 그때 내가 서울에서 해남 갔을 때는 술을 아예 안 먹었거든. 다음날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몇 킬로 빠졌지? 한 6킬로 빠졌나? 먹을 거 다 먹고 술 안 먹고 단 거 다 먹고 그때 엄청나게 빠졌어. 술살이 어마무시하지 진짜. 찌찌 많이 빠졌지. 와, 그때 찌찌가 A에서 B 사이? B 브라가 헐렁헐렁 거의 좀 이게 그 좀 남았어. 아, 그 공간이 좀 많이 비었어. 그리고 그때가 그랬다고요? 그때는 진짜 재밌었지. 그때 대박이었지. 아, 무슨 홍어 얘기를 해 내가? 아니야. 근데 달봉 오빠가 또 미션을 재미난 거를 많이 시켜주시니까 그게 재미나서 텐션이 살았던 거지. 홍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요? 그냥 진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어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나보다 오빠들이 더 많이 얘기했잖아. 뭐야 오빠 어서오세요. 생열님 어서오세요. 그때 우리요? 그때 우리는 눈 감았어요. 이제는 30대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때 그 우리는 없지랑 그때 그 우리가 재밌었지. 와, 그때는 뭐야? 이번엔 코로 가자고? 뭐 코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이 참. 아이 무슨 코야. 아이 지금 아이 코를 어때요? 코를 먹으라고? 홍어 코를? 아이 참. 아이 좋아. 어떻게 먹을 코가. 홍어 코 미치겠네. 에? 아니 자, 홍어 코가 제일 세다며. 그 홍어 애마라는 건가? 아,
아니 뭘 월급만 해 지금 홍어 그 마트에 파는 홍어 팩에 든 그 홍어 먹고도 애가 막 사는 중 아둥바둥 됐는데 너무 힘든 친구예요 그 친구는. 나 여기 지금 경기도 청평. 아이 뭐 오돌 뿌려 아이 어우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막 힘들지 지금. 양산? 양산 갔다 왔지. 양산이 부산 전 아니야. 그 아 물금역 물금역에서 잤지. 아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니까요. 양산분이시구나. 저요 이거 50인데 40일 구매했어요. 원가는 35고 여기 사장님이 5만원 먹었어요. 낳는 장사하신다고. 오디가 아니라 오리라고 하는데요. 아 양산은 갔다 왔지. 아 홍어코 언제든지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저도 마음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빠. 일단 홍어코 기억하고 있을게요. 어? 가평 농협이니 여기 가평인가? 얼음골 하나 드셨나요? 아니요? 어디서요? 가평에서요? 아니요? 사과는 충주 사과 먹었지. 그 아우리 사과. 조립하면 씹으라고요? 야, 얘 그 고물 자전거 가지고 잘 다닌다 나. 이 정도면 나 뭐 그냥 뛰어버리는 게 나으려나? 가평군 청평면이라고? 아하, 가평이구나, 여기. 예, 맞아요, 오빠. 가정일 때문에 서울 왔다가 저녁, 몇 시에 출발했지? 오전 10시 반쯤 출발했는데, 오후 5시 반에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따가 저녁 먹고 본가에 가서 월요일 하루 종일 본가 있다가 병원 한번 다녀오고 화요일 날 어제 잠깐 방송 켜고 소통하고 일찍 자고 오늘 출발. 가족일이 있어가지고 더워서 불 끄고 있네요. 아우 여기는 더운 건 아닌데 찝찝하네. 무시무시하게 찝찝하네. 일단 7시 넘어 도착했다. 어디서 어디 가는데? 와 경기도 여주 뭐라 동해안 오면 울진 북구에서 연락할게. 아 조코 오빠 제가 뭐 오빠 연락처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빠가 실시간으로 방송 보고 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때 부산 종주에 있을 때 그때 맞아 늦게 출발했지. 직설적으로 바로 물어봐. 예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하나 오빠 하이. 아 지금 비 와서 안 돼. 남한테 듣는 것보다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아 저 그런 거 좋아요. 뒤에서 무언가를 듣고 뒤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저한테 달건 오빠 성격 너무 좋아요.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나 장화가 아니라 그 우비 올 때 쓰는 그게 있단 말이야. 이거 뭐지? 운동화에 신는 장화 신 아 장화가 아니라 비는 신었어. 야바 진짜 법방에서 인기 많았다던데. 야바가 누구예요? 저 야바라는 비제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몇천 원이야 쿠팡에서 한 6천 원인가 8천 원이면 삼. 그럼 누가 법방을 해요? 저요? 저거 법방이냐고요? 언니 오빠들 저 법방했어요? 제가 법방을 하루라도 한 적이 없고요.
대신 그런 건 해요. 가끔 가다가 응꼴. 응꼴로 막 뭐라 하지? 응꼴로 이렇게 그 비키니 입고. 아, 붕어 새끼야. 닥쳐라. 좀 진지하게 물어보시잖아. 그럼 저는 그 BJ들 나와 있는 그 야동 사이트에 저는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비키니 쇼 같은 거 있잖아. 응꼴 컨셉으로 자꾸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죠. 저는 법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방송 초반에 어떤 컨셉으로 방송을 켰냐면 짧은 티에다가 이제 핫팬츠 입고 그렇게 운동방송만 두구장창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방을 하기 시작했고 맛방? 아, 맛방도 했었지. 아, 노브에다가 막 찌찌를 내밀고 그게 아니라 그 윤곽 그런 걸로 이제 핫팬츠 입고 티 입고 운동 주구장창 했었죠. 저 법방 안 했어요. 뭐 야외 방송에서 비키니 입고 김치 싸대기 맞고 실내에서 비키니 쇼로 섹시하게 가끔씩 막 추천수다고 하고 선수한테 빨린 거 없죠. 아예 없어요 오빠. 그때 방송도 안 껐고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는 뭐 자빨? 뭐 목빨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선수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대신에 맛방 같은 건 많이 했었죠. 아 손보라는 응꼴이잖아 이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는데. 와. 안 했어요. 돌고래 쇼는 내가 한번 보여줄게. 돌고래 쇼 귀여워. 욕조에서 하는 건데 몰라. 전 두 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여줄게. 돌고래 쇼 저만 할 수 있는 거. 진짜 돌고래 쇼는 갑자기 떠올라서 막 좋았어. 온전히 내 거라는 게 너무 좋았어. 아 비! 위가 다 뚫려있는데? 쉬질 못하겠네. 12월 30일로 어서오세요. 저 표정. 지만 생각하고 무릇한 저 표정. 아니야, 내가 했던 돌고래쇼 생각하니까 귀엽지 않니?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휴.
형이 누구야? 대놓고 웃던가 자기 혼자 생각하고 혼자 무릇한 표정 지은 상상하기. 그때가 좋았지. 오늘 수요일이야 벌써? 시간 엄청 빠르네. 다음 주면 동양 끝내겠지? 끝내야 하는데. 수요 예배 드리러 가? 할렐루야. 뭐지, 무섭게? 12월 33일이 됐어. 마치 날짜를 세는 것 같아. 뭐야? 아, 설마. 부모가 설마 기독교겠어? 오리가 여섯 마리 있었네. 뚱뚱한 오리, 마른 오리. 그렇지. 누더오리. 커튼쇼. 자, 지금 야한 걸 좋아하네. 꼬부기 오빠가. 내일이면 12월 33. 뭘 뜻하는 거야? 무서워. 야하다니. 살짝 응꼬리지, 그것도. 다음에 해줄까? 어? 어? 아, 깜짝아. 오씨. 일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네. 잠시만. 아, 이제 올라가는 건가? 아, 뭔가 살짝 고개 올라가는 조짐이 살짝 보이는데. 아이씨, 여기야? 아, 근데 무릎이 갑자기 아파. 오늘 이거 뭐야, 왜 이래? 왼쪽 무릎이 좀 이상하네. 다리 하나 더 건너서 가보자고. 아니, 한정 오빠,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10m 찍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안녕하세요. 오늘 도착지는 10m. 검지 오빠, 어서오세요. 춘천? 어, 신미아대교가 춘천이잖아. 어휴, 점점 오르막이네, 이거. 이런 데 살면 좋긴 하겠다. 평화로워 보이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지. 그치? 내일 그친다고는 하는데. 근데 오빠 아직 있잖아. 몇 시야? 3시 반 아니야 지금? 3시 반이면 아, 3시 반 40분. 경로가 좀 빡세? 남진은 하루 종일 지금 소각 상태. 여기는 조금씩 내려. 계속 내리긴 해.
저도 태풍 온대. 워터파크? 어디로? 우와! 무릎이 왜 아프지? 아, 쉬어야지. 저기, 쉬는데 보이네, 쉬려고. 아, 근데 다, 가방에서 담배 꺼내기 쉽지 않은데. 살기 힘들다고요. 살기 힘들다고요. 실에 앉아서 비키니 구경하고 안... 제가 좀 정화 좀 시켜드릴까요? 시가 있지. 다 되돌려 받은. 어? 이 길이 아닌가? 아! 잘못 왔다! 아 괜찮다 어차피 만나나? 아 만나.. 어? 안 만.. 나? 나? 어? 비옴 아 지금 렉걸려? 새끼 진짜. 형 왜 그러는데? 나이키 나이키. 지금은 솔직히 렉 풀렸다. 어? 도로 막혔다는데? 어 설마. 전기자전거 아닌데? 붕어 새끼야. 이렇게 잘못 둔 것 같거든? 이거 어떡하냐? 괜찮겠지? 나 아까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못 빠진 것 같은데? 아, 숙소는 지금 들어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귀에 물 안 튀냐고? 응, 안 튀는 것 같아. 아! 아, 눈에 전방에 들어갔다. 나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게, 경로는 안 잡히네. 자꾸 수진하네. 오늘? 오늘 국토는 15일째. 쉬는 거 제외하고. 쉰 거 제외하고. 뭐. 아. 우와. 왜? 왜? 백해서? 백해서? 왜 일로 가지 마? 일로 가라는데? 오빠 여기가 거기야. 여기 옆에. 여기? 커피 오빠 말이 맞겠지. 여기. 여긴가? 커피 오빠 말이 맞겠지. 여기. 여긴가?
네, 여기 그 오르막길이네.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네? 아, 또 내 얼굴 보고 또 렉 걸리면 어떡하지? 풀려? 보정? 이렇게. 7km밖에 안 남았어. 일구랄 112 보여서. 아니, 그대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이거 자전거 엉덩이 좀 밀어주세요. 잘 안 나가요. 어디서 돼지 꿀꿀 소리가 들리는데? 나 이제 터널 들어가요? 아, 이럴 때 싫은데. 추운데? 비 맞고 여기 시원한 기분 별론데. 여기야? 이거 다 죽어. 풀렸어요? 풀렸죠? 뭐야, 지도가 왜 빨간색이 됐어? 무섭게. 하고 버텨. 비 와서 그래. 아씨, 쉴 곳도 없어. 조심 운전. 안전 운전.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풀렸어, 완전히? 아, 아, 마이 체크. 렉이 너무나 걸려요. 아, 낙엽도 좀 미끄럽다, 바퀴가. 샷! 풀렸어요? 자, 과연 박예지 선수는 오늘 밤 춘천을 갈 수 있을까요? 신메대교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 아! 그럴 수 있을까요? 비 오는데 자전거를. 근데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 한번 자빠지면 좀 힘들 것 같고. 세븐일레븐? 그 따뜻한 저거 뭐지? 저거 그 감기 안 걸리는 거 뭐지? 그 차 막 먹을까요? 무사한 것이 무섭다고. 안 중신은 어떻게 하루 종일 한 번은 안 넘어지냐? 아파, 넘어지면. 쌍화탕. 분명히 오르막길 나온다고요? 오빠들, 나 지금 경강고 가고 있는데 경강교에 오르막길이 나올까? 율무차, 그 커피 자판기에 그 율무차 많이 먹었는데. 그 맛있는데 율무차. 어, 율무차 먹고 싶어. 따뜻한. 그 막 뭐 씹히는 율무차. 아, 근데 저기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렉 걸릴 것 같단 말이지? 전기자전거 아니에요. 용가리님 어서오세요. 아니, 여기 밤나무라서 밤이 엄청 떨어져 있어. 가시 박히는 거 아니야? 가시? 타서 먹는 거 맛있지. 내리막길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거. 아까 오르막이 계속 아까부터 오르막이었어. 이제 내리막이야. 이제는 좀 평지 있어야 돼. 요실금 오지. 나 아까부터 심하려는데 애기 코치로 이렇게 안장을 누르고 있으니까 좀 온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신념한 것 같기도 하고. 애가 지금 식사를 하는 중이라고. 1, 2. 아유, 저주를 왜 퍼부어요, 사람이. 아, 안 돼, 안 돼. 엄마. 살았어. 아니, 오늘도 무사기한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어? 아, 근데 진짜 욕심 버리고 추석 전까지만 내륙 다 돌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이젠 추석 끝나고 제주도 가도 되니까 제발 추석 전까지만 진짜 육지만 다 돌아라.
아, 나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 이제 동해안 갈 쯤에는 엉덩이를 한 번씩 들어볼게. 아, 이걸 다 받아 먹고 있어가지고. 오빠, 이 세븐일레븐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오! 깜짝아. 와, 뭐, 소가 그렇게 소리지? 새끼 났나? 아니다, 좀 가면은 GS24시 있네. 여기 뭐야. 뭔 소리야? 좀만 가면 있다. 일단 찾았는데, 뭐, 소가 여기 소리. 뭐지? 소가 맞나? 이게 아니야. 내 길이 여기 아니야. 소 아니야? 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 5km밖에 안 남았어. 나 오늘 무조건 춘천 가네. 아, 간다, 간다. 신내드기 화이팅. 저런 소리는, 근데 소가요, 자지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얘도 이제 비 오기가 싫은 거야. 어복쟁반 먹어보고 싶다. 부산 음식 맛집. 어? 하루만에 갈 수 있지. 아, 나 이거 자꾸 빗물이 여기 정확히 목이 물린데 때릴 때마다 너무 간지러워. 와, 자극이 대박인데? 지금까지 비용 얼마 들었냐고? 어마무시하게 들었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산 거 많이 들지. 말하는 거 봐서. 아이, 뭐 껌이네. 여기 규모. 뭐, 어? 남양주에서 가평, 청평, 뭐 춘천 뭐 별거 없네. 화려한 언니 하이. 아니, 그래야 내가 한잔 오빠, 내가 어떻게든 신내대교로 가야 오늘 동해안 점프 뛰는 거 도움 주실 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회식이라고 하셨나? 회사일 때문에 안 되고 오늘만 시간 된다 해서 오늘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아, 오늘 밤에 이동하려고. 아, 왜냐면 저 신매대교는 아무것도 없던데? 보안경 없냐고요? 없네요. 아, 예쁜 놈 다만 가지고 있네요. 아이, 내리막은 사랑이지. 이 오르막은 너무 힘들다. 채찍과 당근이 계속 병화롭게 주는 것 같아. 우리야? 부모야? 부모야? 누구냐고요? 이따가 퇴근하고 들어오실 것 같아. 내일은 야간 종주. 동해안에 야간 종주 하면 호랭이 나와, 호랭이. 강원도 호랭이 몰라? 너 나오면 나는 끝나. 아, 지금 뱀 나올 것 같은데. 땅바닥을 보게 돼. 에? 아, 내리막은 브레이크 잡죠. 마릴이야. 어쩌라고. 아, 남자 정액도 먹어요? 뱀 나오지,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 그 다음날에 보면은, 도로가 보면은, 요런데 시골 같은 데 있는 거지. 뱀 사체들이 많잖아. 터널이야? 터널 통과했어요. 랩 이빨이 걸렸어요. 아, 뱀 무섭지. 아, 나 예전에 제주도 올레길 그 걸어가면서 구렁이 한번 보고 진짜 자지러기 볼 뻔했다니까. 아, 그 녹화보면 떠났어야 했어, 그 구렁이. 동화책에 나오는 그 구렁이랑 완전 달라, 진짜. 와. 내 허벅지만 했다니까, 구렁이가. 아니야, 종아, 아, 허벅지 조금 말랐어, 허벅지도. 뿌빠라 뿌빠, 뿌빠빠. 호랑이를 못 봐서 그런가? 나 아직 멧돼지도 실제로 못 봤고. 와, 근데 오빠들 꽝 엄청 큰 거 알아?
폼 실제로 엄청 크다. 대박이다. 호랭이 무섭죠? 근데 호랭이가 있을까 싶다. 아니, 내 허벅지 종아리보다는 훨씬 두꺼웠고, 허벅지보다는 살짝 얇은? 아, 내가 크기는 한데. 아, 무섭잖아요. 실물파들이야, 다. 야, 붕어야, 조용히 해, 너는. 아, 이게 뭘까요? 위에 가려져 있는 게. 좋네요. 근데 가림막도 이제 끝이 났지만. 껑이랑 싸워서 이기면 1억 준다면 무사할까요? 아, 씨발, 아주 그냥 3단복, 아뷰! 아, 원샷 원킬로 그냥 막 모가지 찔러버리죠. 내가 이기지. 그치만 게임은 게임일 뿐. 그렇지. 에이, 그래 뭐. 그치. 저 개새끼는 좋은 말에도 덤비네. 붕어 넣으니까 꽝이 뼈밖에 안 남겠죠? 아우트도 먹으라면 뭐, 털도 다 먹지. 눈깔이 뭐야. 아주 그냥 다 먹지. 무셔? 지켜줄게. 막상 앞에 있으면 냅다 도망가다. 1억이야. 왜 못해? 해. 꽝이, 어? 꽝 요리도 있고. 내가 요리한다. 직접 내가 이제 주방장이 되는 그 비닐을 씌우면 돼. 아, 근데 꽝 실제로 엄청 크더라. 와, 무서워. 무서워. 아, 근데 빗줄기가 왜 이렇게 두꺼워지지? 어, 오빠 내비 켜져 있어. 맘만 먹고 와도 돼. 좀 쉬다 와도 돼, 오빠야. 아직은 괜찮다. 구렁이야, 뱀 차이는 뭐냐고? 말 그대로 구렁이는 그 사람도 막 삼키지 않아? 어, 정확하다. 그 구렁이라는 그게 있잖아. 1억이랑 목숨을 바꾸냐고요? 꽝한테 물려 뜯길 것 같진 않은데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줌마가 꽝보다 100배 더 커요. 그 자신감으로. 3kg 남은 진정. 3kg 나와요. 어떤 건 엄청 세게 때리나 그래? 경찰 아저씨! 오빠들 좀 잡아가세요! 뿡빠라빠빠 뿡빠빠 뿌루뿌루빵빠 뿡빠빠. 맹구짓 안 올린다고? 나 맹구짓 한 적이 없는데 맹구라고 표현하니까 기분 되게 안 좋다 지금. 진짜로. 와, 뱀이다. 씨발 족된다. 그거 맞아. 나도 살짝 얼었었어. 근데 다행히 내 쪽을 보면서 기어간 게 아니라 내 방향이랑 똑같이 기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나이는 40대 같은데 젊어 보이시네요. 네, 감사해요. 아, 루기 오빠. 아, 진짜 붕어 새끼. 아, 살살 출출해지는데 계란을 오늘 안 먹어서 그런가? 아, 계란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살살 출출해지지? 10년 후에도 40대일 듯. 아, 근데 10대 때부터 이 얼굴이었거든? 그때는 20대 같았고, 20대는 또 30대 같다고 많이 들었고, 30대는 다시 20대라고 하던데? 아니, 대놓고 40대 얼굴이라고 하니까 40대까지는 안 들어 보이거든요? 진지하게? 40대는 아니야. 30대 중반까지는 인정해볼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 40대는 손 넘었어요, 엄마. 눈썹 문신 때문에. 아, 눈썹 문신 요즘 안 하는 게 어딨어. 남자도 하고, 할머니도 하시고. 젊어 보이죠? 아, 무슨, 진짜, 아, 무슨, 눈썹 반영구를, 40대부터 반영구를 해요. 아, 진짜, 듣는 까시형 화나겠네, 진짜. 아, 까시형 눈썹 문신 했나? 기억이 안 나. 그런 것 같은데. 10대 애들도 해요, 오빠. 눈썹 숱이 적으면은 진해 보이려고 반영구 하고. 남자도 하고. 네? 아, 진짜. 섭다 오빠. 섭다 오빠. 아, 듣는 섭다 오빠 짜증나게 하네, 그지? 섭다 오빠 눈썹 문신 했지? 어머님 어서오세요. 20대 초반이야, 우리야. 거짓말 하지 마. 장난으로 저런 글 쓰는 거니 그냥 걔가 멍멍한다고 느끼세요. 아니, 40대는 아닌데, 진짜. 너구려 오빠 어서오세요. 귀여운데, 괜찮아요. 눈썹 문신하면 실제 만나면 너무 웃겨요. 그 웃긴 사람을 만난 거지, 그 사람 얼굴 보고 웃으면 안 돼요. 웃음을 참나요? 진짜 젊어 보여요? 그럼요. 진짜로 젊어 보여. 아니. 아니, 그 사람 얼굴, 사람 얼굴 보고 웃은 거예요? 안승 오빠? 아, 참. 안 되겠네. 충전. 어, 충전 너무 나. 역시 삼성이다. 아, 괜찮네. 빗길에 강해, 강해.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근데 젊어 보인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서른인데 젊어 보인다는 표현보다는 어려 보인다가 낫지 않을까? 헤어지고 나서 엄청 웃어요. 개콘보다 더 웃겨요. 눈썹 문신한 사람을 실제로 만나면? 왜 저래? 비 오니까 미친놈 같아. 아니, 나는 솔직히 오빠들 어려 보이는 거지 젊어 보이는 건 아니지, 표현이. 이 길이 맞나?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 아, 여기 멈춰야 되는데? 뱃마루까 패스할게. 아, 쉬기로 했는데. 아, 비가 더 온다. 도찐겐진 아니지. 젊어 보이세요. 어머, 어머님 되게 젊어 보이세요. 어머, 할머니 되게 젊어 보이세요. 아, 할머니 되게 어려 보이세요. 이거 아니고. 어려 보이는 게 맞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요. 저 젊은 분이 하면 정말 웃기죠. 짱구 생각이 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짱구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웃겨요? 아이, 씨발, 그만 웃어요? 아, 그래야겠다. 카페? 없어. 화장실 없나? 쉬마리 온대. 이미 60에 했으면 제가 40이라고 했을 거예요. 정불리님 어서 오세요. 아, 근데 막 콩하고 때려버리고 싶어요. 저 그 익사 이팅 오빠. 얄밉지? 어, 왜 차가 오지? 뚝하 뚝하 뚝하. 오랜만에 올라왔지롱. 나 94년생. 94개띠입니다.
정확히 4월 29일 황소자리입니다. 새벽 6시 25분에 태어났습니다. 제발 사주 봐주세요. 제 관상과 제 사주, 제 운명은 어떻게 되죠? 제 연애운과 제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땡땡땡년이라고? 에? 파이팅! 무슨 년이라고? 개새끼라고? 아유 간지러워 목이! 개띠지 개띠. 너가 91년생이니? 본 오빠, 덕본 오빠 어서오세요. 정우성 오빠 어서오세요. 슝! 우와. 번호판이 929야. 여기 봐봐. 발냄새? 아니, 나 이거 그 신발 비 안 젖게 그거 했어. 양띠랑 개띠랑 잘 어울리나? 아이, 비 맞고 있어요, 배아 오빠. 929.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929이요. 귀엽다, 구이구이. 춘천? 오늘. 미션판? 아, 미션판 지금 있어요, 오빠들. 미션판 계신 분. 올리야? 아, 왜? 귀엽긴 해. 뭐야? 이동식 화장실 렌탈한대. 오. 8942. 내 거는 그렇게 막 이쁜 숫자는 아닌 것 같아. 아, 예, 아, 밤오라보니 감사합니다. 뭐야? 정신 타러. 아, 시속 5km 유지하기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야. 비오나? 알겠습니다. 조심히 갈게요. 어우, 너무 미끄러지고. 여기 찌렁 인증센터. 어, 저기 오빠. 경광교. 잠깐만, 꺼내야 되는데? 열어봐.
내가 받아줄게 그럼. 요것이 말입니다. 아우 심하려. 요것이 어머나 세상에 쉬다 마려워 얼굴이 떨리. 자, 자 경광교 찍고 올게요. 참을 수 있다. 경광고 제가 꼭 뭔가 거꾸로 찍은 것 같은데. 아 몰라 몰라. 아니야 자고로 싸면 안 돼. 자존심. 하나 둘 셋. 네 신매대교. 신매대교? 잠깐 쉬었어요. 잠깐 쉬었어요. 잠깐. 집에 잠시 다녀야 돼가지고. 계산서 발행만 하고 월 800 맞춰줄게. 차량 지원, 숙식 지원, 보디가드 지원 어때? 나 뭐하라고? 그럴까? 여기 카페? 여기가 카페야? 아니 나 저기 화장실다. 화장실 오빠 화장실. 아 내가 아까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잠깐만, 아이, 참. 오빠 여기 화장실 있다. 얼굴에 모기 물렸어요. 모기 물렸다요. 여기. 화장실 여기 있어. 원, 투, 촉촉촉. 빵. 똥이 아닌데? 아, 큰일 났다. 충전할 수가 없대. 어떡하지?
아이폰 미치겠네. 물 먹었나봐. 이게 충전을 할 수가 없대. 그러면 이것을 아무도 안 껴놓대요. 왜요? 뭐요? 왜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얘기해. 진짜 진지해야 된다. 뭐 얘기해. 집중. 대현님 어서 오세요. 못 갈 것 같은데. 왜 오빠? 3시간 혹시 신배대교에 시간 있어? 시간?